이데일리 인사이트 매주 수요일에는 기업 인사이트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요즘 뭐 시장이 워낙 어렵고 시장 자체에서 종목 발굴하기도 어렵고 뭐 좋은 종목 발굴했다 해도 시세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업이 탄탄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속간해보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뭐 테마주나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업 인사이트 오늘은 그로스 리서치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로스 리서치 이 리포트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데일리 TV에서 꼭 이재모 대표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독립 리서치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기업도 많이 탐방하시고 이렇게 또 리포트 발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 포함해서 이제 두 명의 연구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 한 달에 한 10개에서 뭐 많으면 15개 정도의 기업 탐방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기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선별해가지고 좋은 기업 위주로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독립 리서치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시장에 좀 정보가 없는 기업들, 1년에 뭐 보고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발굴하는 느낌으로 이제 기업들의 탐방 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시장에 전달하고 있고, 저희 표현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 특히 뭐 여의도에서는 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또 개별 기업별로 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쵸. 이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나 사업의 현황을 잘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에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뭐 기업 인사이트와 취지가 딱 맞기 때문에 또 이재모 대표님이 앞으로의 리포트들도 기대가 되고 오늘도 기대가 되고 최근에 그래도 발간한 리포트들도 저도 유심히 잘 봤는데 뭐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종목이 아무래도 좀 스몰캡이다 보니까 네. 좀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의 큰 종목에 시장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보면은 하반기 들어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눌려있고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좀 톡톡 튈 수 있는 뭐 그런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슈들과 함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 보고서 발간하면서 주가가 늘 오르길 바라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야 좀 저희도 또 주목도 받고 그런데 나름 저희가 그 발간한 보고서들 최근에 수익률 체크해 봤더니 그런 대로 많이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장에 좀 전달되면서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는 그냥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로스 리서치에서 어쨌든 뭐 시장에 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또 숨어 있는 좋은 알짜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리포트를 뭐 작성해 주시고 투자 전략도 알려주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처음으로 이재모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DKND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DKND? 네, DKND는 제가 10월 10일 그 베트남 현지 그 공장을 직접 다녀왔고요. 라인투어라고 보통 했고요. 네네 맞습니다. 다녀왔고 한국에 복귀해서 다시 그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곳이 이제 서울 도곡동 강남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거기 또 방문해서 또 베트남 공장 이외에 다른 사업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부도 한 번 더 들어서 두 번 정도 제가 이제 탐방을 진행한 기업이고요. 요 내용들 베트남 공장 후기까지 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본사는 안산에 있고 뭐 서울 사무소 도곡동에 있고 베트남도 직접 다녀오셨다니까 뭐 그쪽의 생산 라인이나 현지 분위기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그러면은 DKND 뭐 좀 하나씩 하나씩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DKND가 어떤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예요? 네 일단 동사는 2000년도 설립된 기업인데 네. 그 당시에 동광화성이라고 하는 이제 사명으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2014년도에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그러니까 생산법인입니다. 두림테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동광의 DK를 따고 그 다음에 두림테크의 D를 따서 DKND 이렇게 이제 사명을 DKND군요. 예,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사명이 지어졌고요.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지금 대략 한 6년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의 알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1년도에는 그 스포츠용 모자 제조 전문 기업, 보통 우리가 모자 OEM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요 DKND가 다다 CNC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열사를 꾸미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요 사업은 본사 안산에서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합성 피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DKB나 제가 다녀온 베트남 버빙 같은 경우에는 신발 합성 피혁용 부직포, 그러니까 합성 피혁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의 원재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직포를 주로 만드는 게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DKB나 베트남 생산 버빈이고요. 그리고 다다 CNC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자 OEM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21년도 인수 전까지 기업 회상에 들어갔었어요. 원래는 좀 글로벌 1위 하던 기업이었는데,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약간 어려움 겪었었는데, 동사가 이제 싸게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인수한 이후에 매출 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모자 OEM 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상해법인이 있는데, 상해법인의 역할은 뭐냐면은 동사가 부직포도 만들고 합성피혁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잖아요. 이에 따른 원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원재료를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원재료를 매입해서 각 뭐 베트남 법인, 한국 법인, 방글라데시 법인 이런 식으로 좀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입해서 갖다 주는 유통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이 원재료 매입부터 생산, 유통까지 좀 수직계열을 이룬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 많이 좀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합성 피혁이 대략 한 24%, 부직포가 한 19.6%, 모자 OEM 사업이 한 32%, 상품, 이게 아마 원재료 매입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매출도 각 사업부별로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매출도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알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KND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성 피혁이나 합성 피혁을 만든 부직포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 원자재를 일단은 확보를 하고 그걸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에 유통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또 이제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이런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마지막에 살짝 봤지만 사업부별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들이 쓰이고 또 관련된 시장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합성 피혁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합성 피혁의 좀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좀 더 이해하시면은 이 회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전망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이 글로벌 합성 피혁 시장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27년까지 했을 때 대략 연평균 4.2%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많이 쓰고 있는 의류나 신발, 가구 이런 쪽에 대부분 합성 피혁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IT 제품들, 그다음에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시트 이런 쪽에 이 합성 피혁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이제 꾸준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는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는 시장 성장률이 엄청나게 크게 막 이루어지는 이런 성장 산업들 좋아하지만 그런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 동물보호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피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연피혁 사용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합성피혁 쪽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합성피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PVC 계열의 그 폴리염화비닐, 요거는 발암물질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것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PU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이 합성 피혁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역시나 최근 트렌드이고, 동사도 동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이 비거너믹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 산업에 걸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동물성 재료 사용을 하지 않고 이왕이면 좀 식물성, 좀 친환경적인 이런 좀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통칭을 하고 있고, 동사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식물성 가죽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최근에 업계 트렌드를 보시면은 명품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이 식물성 가죽 소재를 활용한 핸드백을 이미 출시했습니다. 오, 예. 이런 쪽에 사용했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런 쪽은 그 디자이너들이 원사 원단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바꾼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원단 자체부터 선정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성 재료를 사용했었는데 점차 식물성 가죽을 사용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소재 선택의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KN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합성 피혁을 안산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네. 주로 공급되고 있는 사용처가 전방 시장 놓고 볼 때는 IT 시장 쪽에 뭐 헤드셋 제품이라고 헤드셋. 보시면 되겠고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24년도부터 해서 처음으로 그 방산용으로 납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장교 출신이고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사실 앵커님도 저하고 동기입니다. 같은 기수인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군대 다닐 때 군용 우위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열악했잖아요. 네네네. 요 군용 우위에도 합성 피혁이 쓰이는데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고 올해 매출액이 한 60억 이상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두세 배 이상 크게 좀 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럼 군용 관련된 합성 피혁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군용은 늘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계속 끌고 갈 수 예, 그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매출액이 좀 크게 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합성 피혁하면은 뭐 말씀해주신 여러 군데에 쓰이지만 여러 분야에 쓰이지만 자동차 쪽에서도 합성 피혁 많이 요즘에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합성 피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쪽에서도 네네. DKND가 어느 정도 좀 파이가 있나요? 원래는 파이가 좀 있었는데 이 자동차 쪽은 영업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진율이 좀 낮은 쪽 사업을 철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동사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오히려 증설 요구를 받고 있어요. 고객사로부터. 그러니까 장기 공급 물량 그다음에 이익률 보장도 해 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나름의 그렇죠. 보장해 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익률 낮아서 안 하려고 했다가 이익률 좀 마진이 보장되고 하면은 또 포기할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설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쪽도 뭐 시장 합성 피혁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뭐 마진이 안 맞아서 좀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외주 예, 업체들에서 주문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 파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월 초에 베트남 직접 다녀오셨다니까 뭐 현지 분위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실제로 그 기업에 가봐서 분위기를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분위기 자체도 좋은지 궁금한데 자 베트남 쪽에서는 아까 어떤 품목을 좀 생산하고 있다고 했죠? 일단 주로 나가는 게 신발용 이제 부직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부직포는 합성 피혁의 원재료가 되는 거고 동사가 이제 생산 법인이 그 베트남시 호치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가보니까 그 롱탄 산업단지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네. 롱탄 산업단지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국내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뭐 효성이나 코오롱, 그다음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이 다 그 인근에 위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체로 화학 계열의 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롱탄 산업단지고 동사 DKND도 여기에 지금 이 부직포용 그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법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공장의 전체 규모를 봤더니 16,893제곱미터이고 생산 라인은 총 4개 라인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라인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부직포를 만들어서 주로 신발, 뭐 공 이런 작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나이키, 네네. 아디다스 뭐 이런 그 완제품,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가 되겠는데 이 최종 사용자들의 원재료 단을 동사가 만들어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으로 놓고 볼 때는 중간에 신발 만들어준 OEM 업체도 있고 또 합성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는데 네. 그 첫 단추는 지금 DKP나 DKND가 만들어주는 거고 최종 사용자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밸류체인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DKND의 어쨌든 이 원재료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보면은 결국에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스포츠 용품 뭐 아니면 스포츠 의류나 네. 이쪽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공장 라인 일단 4개라고는 했는데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거는 역시 이쪽에서 스포츠 의류나 이 브랜드 쪽에서도 여전히 좀 주문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들은 생산 효율화를 위함이고 네. 결국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영업의 어떤 이익률과도 좀 연관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총 4개 라인 중에서 지금 완료된 거는 3개 라인이 지금 그 업그레이드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 지금 1개 라인이 지금 업그레이드 개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 갔을 때는 4개 라인 모두 다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이제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풀 가동되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막에 나가지만 한 개 라인당 월 매출액 기준 놓고 볼 때 한 18억 정도 매출 낼 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24억 정도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연 매출 놓고 볼 때는 한 226억에서 290억대까지 매출이 이제 증가가 조금씩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곱하기 4 정도 해보시면 대략 생산 캐파는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사가 영업이익률을 높이는데 기존에도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15% 나오는데 지금 20%대까지도 영업이익, OP 마진을 좀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상당히 공장 어떤 생산성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품목도 기존에 좀 친환경적이지 않았었던 원재를 썼다고 하면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부직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미 기사도 나갔지만 23년도에 주요 고객사 이제 쌈팡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삼방화학과 함께 삼방화학이요? 예, 친환경 원료 뭐 개발부터 해서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 MOU를 이미 맺었고요. 사실은 MOU지만 거의 뭐 계약에 준하는 정도 MOU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이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삼방화학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방화학은 베트남 기업인가요? 삼방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에요? 예,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 기업이 다시 또 대만 업체에게 또 갖다 이런 아마 구조일 겁니다. 아마 삼방화학도 대만의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대만 업체에 갖다 주고 대만 업체들이 이제 이 원재료를 가지고 결국 신발까지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생산 라인 효율화 뭐 양도 늘리겠지만 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생산 라인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4개 중에 3개는 완료가 되고 하나가 남은 상황인데 요까지 완료가 되면은 효율이나 뭐 이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아까 한 크게 4가지 사업 부분 정도로 나눠봤는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아까 그 스포츠용 모자 매출이 오히려 제일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모자 OEM 사업이라고 회사는 부르고 있는데 다다 CNC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모자도 이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블랭크 모자. 블랭크는 브랜드 로고도 없고 문구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자. 그렇죠. 네. 예. 모자 형태만 있는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수 모자는 이제 브랜드 로고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자의 더 영업 이익률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되나요?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9에서 15% 나오고요. 자수 모자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12에서 25%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높네요. 네네. 아무래도 수작업 좀 들어가 주다 보니까 노동력. 가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진을 더 높이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모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성장 산업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익률이 높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거고 주요 고객사가 그 등산 브랜드 중에 컬럼비아 이런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뭐 컬럼비아 모자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동사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자 사업이 상당히 매출도 크고 이익도 잘 나고 있고요. 제가 서울 본사도 갔었는데 서울 본사 그 지하 1층 한 켠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이 다다 CNC의 영업 그다음에 자재 관리, 연구 개발하신 분들이 한 30분 계세요. 그분들이 서울에도? 거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 진행하는 거고 생산은 방글라데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이나 뭐 전반적인 전략은 서울에서 짜고 뭐 방글라데시가 어쨌든 뭐 인력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에서 효율을 많이 낼 수 있고 어쨌든 매출이 모자 쪽에서 제일 높았는데 거기에 효율도 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걸 보면 어쨌든 뭐 캐시카우 역할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뭐 살짝 뭐 예상은 해봤지만 실적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 올해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기준 한 11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이미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48억이 나왔고요. 업종의 또 특성상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이익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베트남 생산 라인 개조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라인을 개조할 때 총 4개 라인 중에 한 개 라인은 쉬고 개조를 하고 세 개 라인만 돌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라인은 오히려 올해 쉰 거죠. 그렇죠.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익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실적 추정해 봤더니 매출은 대략 한 1,200억, 영업이익은 한 144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한 144억 나오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한 550억 이하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기업의 어떤 가치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도 탄탄하고 뭐 올해 일단은 뭐 매출 1,000억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저희 DK&D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게 뭐 이런 전반적인 사업도 재밌지만 최근에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밸류업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대기업들도 아직 뭐 밸류업 공시 제대로 안 낸 대기업들도 많은데 DK&D는 이런 밸류업 공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좀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전. 일단 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5일부로 해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여쭤봤는데 그 IR 담당자분이 대략 한 두 달 정도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에 나름 우리도 이 밸류업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연구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발표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23년 말 기준 PBR이 0.7배인데 이걸 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갔을 때 PBR 1.05배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해서 자사주 한 80억 정도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10월 28일 19.8억 정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실행까지 지금 옮기고 있고요. 네네. 올해도 소각한 공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 소각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R 활동에서도 지금 연간 한 17회 정도였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 30회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 20개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IR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쵸. 찾아주는 것도 없다 보니까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사업 내용을 좀 더 알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회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자랑을 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좋은 소식들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큰 기업들도 뭐 이 밸류업 공시 제대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 뭐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주주들에게 충분히 뭐 수익을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입니다. 뭐 밸류업 공시 뭐 이야기 나오게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 나오기 전에 그 전에도 저도 기사나 공시들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좀 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DK&D 실제로 다녀오시고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셨는데 마지막 뭐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인 투자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업 가치가 제가 밸류에이션 계산했을 때는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니까 네네. 상당히 싸고요. 사실 국내 동종 업종 실적이 이만큼 안 나오는 기업들도 PER 10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상당히 싸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에도 의견을 같이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K&D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계속 펼치고 있고 투명하게 경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마침 어제 오늘 DK&D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가격은 잘 잡아보시고 조금 이제 떨어졌을 때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잘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업 인사이트 그로스 리서치 이재부 대표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